객실이 일반 더블 베드룸은 트윈 베드보다 조금 좁은 편이에요. 들어오면 짠뭐 없습니다. 그냥 예약했을 뿐인데 절지 신혼여행 됐습니다. 뷰는 지금 16층을 배정받아서 아주 좋습니다. 저 바닷가도 보이고요. 여기는 후쿠오카 솔라리아 니시테츠 호텔인데요. 제가 리츠칼튼하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후쿠오카를 숙박을 제 기억에 두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두번할때 모두 여기를 투숙을 했었거든요. 물론 코비드 전이에요. 근데 그때 너무 위치가 편했어가지고 여기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1박에 룸레이시 18만 원대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올 때는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룸레이시 1박당 35만 원 가량 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룸레이스를 주고 과연 이 호텔을 이용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기를 선택했는데 이 정도 룸레이스의 만족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솔라리아는 여전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여기서 평상시에 룸레이 정도로 내려간다면 청결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일단 위치가 정말 각이에요. 그 솔라리아 플라자라 그래서 여기 플라자에서 바로 맞은편이 이와타야고 뒤편이 미츠코시고 건너편이 다이마루고 그리고 여기 동선에서 공항까지 택시도 거의 2만 원가량이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고 하카타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동선이어서 그 점은 진짜 만족스럽긴 한것 같아요. 최적의 동선을 원한다 그러면 저는 솔라리아 니시테치를 추천하긴 합니다. 그래도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걸 잊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여기는 이와타야 백화점 앞. 여기는 리틀 스탠드라고 다이묘에 있는 곳인데 진저라떼랑 라떼 주문했어요. 진저에는 커피가 안 들어간 거. 클로버 파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다. 잼들이 좀 독특하네요. 라즈베리랑 피스타치오, 키위랑 아몬드 마스카포네,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바닐라, 코쇼 밀크. 이것도 괜찮겠다. 골든 피치랑 모로칸 헤이즐넛 밀크. 딸기 모찌가 살아서 사봤습니다. 이거 하나에 648엔. 와, 이건 진짜 맛있게 생겼다. 장난감처럼 생겼어. 크리스마스라고 트리 장식을 해놨네요. 예쁘다. 5시쯤 됐나? 해가 지고 있네요. 다행히 비는 안 내려요. 다이마루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니닉이라고 합니다. 보면 다른 것도 있어요. 딸기 생크림 모찌 안에 생크림하고 흰 앙금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안 달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딸기는 약간 신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크게 거슬리진 않더라고요. 귤은 솔드아웃입니다. 크리스마켓이 열리는 텐진 광장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멋지네요. Some kind of love, my friend. I pray it will never end. Do you like to be here too? It's Christmas. 솔라리아 플라자 지하에 디넨델루카랑 시티 베이커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구경하고 뭐 필요한 거 구매해서 갑니다. 시즌을 채소가 올라간 토마토 파스타. 이런 채소들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해피아워에 나오는 타파스들. 버팔로 윙하고 호무스 그리고 감자 샐러드랑 고르곤졸라 치즈. 제가 이와타야 백화점 갔다가 아니야 다이마루네요. 다이마루에 갔다가
아닌데? 타이머로 맞는 것 같아요. 그 생크림 모찌를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 생크림 모찌가 밤이랑 홍시랑 그리고 딸기랑 귤이랑 모듬 과일 뭐 이렇게 청포도랑 같이 들어있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모찌 안쪽에 흰 앙금이 있고 백앙금이 있고 그 백앙금 겉에 또 생크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크림 안쪽에 이렇게 과일들이 있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달지가 않아요. 많이 달지 않고 국내처럼 이렇게 진한 팥맛이나 앙금맛이 강하지도 않으면서 저는 생크림이 너무 많이 느껴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딸기 지금 제가 방금 먹었고 청포도도 있고요. 청포도, 밤. 딸기랑 밤이랑 청포도랑 너무 맛있어. 근데 생크림 맛이 정말 전혀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달지도 않아서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집에 꼭 싸가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거예요. 근데 유통기한이 이런 건 아시다시피 생크림이 들어가니까 하루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와타야 백화점에서 구매한 거. 이건 약간 딸기가 익었거든요. 익어서 산미가 조금 탄산도 느껴지고 왜 딸기 많이 익으면 이렇게 신맛이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조금 그런 상태인데도 맛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 과일 모찌 자체가 앙금이 많이 달지 않아서 훨씬 더 먹기가 편한 것 같아요. 날씨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어떻게 나가지? 회색빛 칠 정도로 많이 내려요. 눈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요시즈카 오나기야의 기린 맥주 한 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라지 사이즈 6조각. 아, 냄새가 너무 좋다. 진짜. 사리. 라떼 더블샷. 와, 향 진짜 좋다. 산미랑 구수한 맛이랑 진짜 맛있다. 흑흑내는 마일드 커피를 선호하는 사람은 라떼 마셔도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약간 다크한 커피를 즐기는 사람은 바디감이 좀 약한 편이라서 우유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더블샷을 주문했는데도 좀 많이 연해요. 그래서 마일드 커피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잘 맞을 것 같고 바디감이 좀 있는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조금 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푸어오버는 정말 너무 잘 내렸어요. 완벽하게 바디감을 가지고 내리고 아로마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푸어오버는 여기 오면 드셔보세요. 너무 예쁘지요? 눈이 펄펄. 여기는 하카다 스테이션입니다. 눈이 적게 내릴 땐 괜찮은데 많이 내릴 때 눈보라가 져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돼. 어디로든. 예전부터 살까 보고 있지만 버터를 잘 안 먹어서. 옥수수만 이렇게 알을 분리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일본 바카라 매장은 이와타야랑 한큐뉴의 매장이 있어요. 하카다역 지하입니다. 지하상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지하상가도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마롱 위에 너무 맛있겠다.
프리즈 앤 쇼콜라. 얼굴처럼 사용하는 건데 가격이 너무 좋네요. 큰 사이즈. 카야노야 여기가 제가 오면 식료품을 구매해서 가는 곳이에요. 여기 이 다시가 굉장히 팩에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된장도 맛있고 소스들도 다 유명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즌 아이템이 있습니다. 요거 새우랑 게살 눌러서 만들어놓은 칩이에요. 맛있습니다.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눈이 많이 왔었는데 오후에 굉장히 쾌청해졌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예쁘다.